K리그2는 선수의 이런 뭐 구성 자원들이 예, 좀 열악하기 때문에 한 번에 신재원 쪽이에요. 신재원 골입니다.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드는 신재원. 올리기 멀티골. 신재원 선수는 단위 팀의 MOM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단위 팀에는 신재원. 자, 로니 팀에는 최건주 선수. 아, 경기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5대 3으로 마지막 신재원 선수 골까지 기록이 되면서 8골이 나오는. 여기서 또 3대 패스팅에 신재원 선수 첫 번째 볼 터치 좋았고 그대로 아, 야신전 오른쪽 구석으로 상단 부분으로 정말 잘 찾아 넣습니다. 네, 오늘 팀 다니와 팀 로니의 자체 연습 경기 안산 그린원스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최종 스코어는 5대 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MOM은 아마도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최건주 선수가 유력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곧바로 내려가서 이 최건주 선수를 만나고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화면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희 방송에서 이어지